안녕하세요. 별의 정원에서 마리맘으로 다시 돌아온 마리맘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 뭘 했을까요? 저번에 이걸 사다 놓고 흙을 넣고 하려니까 너무 먼지가 많아서 다시 포기했었는데 오늘 비를 쫄딱 맞고 이 대형 큰 화분을 두 개 만들었습니다. 화분이 아니에요. 이것은 텃밭이에요. 텃밭. 텃밭으로 쓰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텃밭만 들어가서 큰일이네요. 우리 옥상이 이런 것들을 견뎌줄까 하는데. 그리고 참 이게 화분, 이런 텃밭용으로 나오는 이런 화분이 좋은 게요. 이게 흙도 많이 들어가서 뭘 심어놓으면 엄청나게 뭐가 잘 돼요. 뭐, 꽃도 여기다가 심어서 여기서 잘 크면 화분으로 모종하면은요 아주 튼실하게 크고요. 오늘 이런 거 하느냐고 비 오는 날은 그래서 또 비가 와서 바쁜가 봅니다. 비 오는 날 해야 되는 일들 그런 것 때문에요. 태풍이 온다고 난리 치고 아파트 관리실에서 계속 방송을 하더라고요. 뭐 난간에 뭐 있으면 다 걷어들여라 그랬고 한 번도 저는 지금까지 난간 거리대를 집으로 들인 적이 없었는데 요번에는 그 카누니가 너무 세다고 해서 약간 겁먹고 집을 어제 거리대를 다 철수하고 들어왔어요. 들어오고 또 그거 정리 다 해놓고 하면서 내가 이게 뭔 짓인가 하면서 했습니다. 어깨가 빠질 것 같은데 또 밤에 옥상으로 왔어요. 옥상을 지켜야 되잖아요. 여기는 집하고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내가 자다가 막 아무 때나 뛰어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서 이럴 때는 옥탑방을 제가 혼자 자면서 야애들을 지키는데 우리 다육이들은 한여름 땡끝에도 그냥 이렇게 위에 이 해 가림막 이 망사 정도 해놓고 그냥 키웠잖아요. 그렇다고 이제 와서 뭐 비닐로 덮자니 에이 니네 뭐 원래 그렇게 살았었잖아 하고 그냥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이 비도 뭐 억지로 물 준 적 없는데 신났어요. 아주 통통해지고. 그리고 일단 딱 좋은 거는 매일 물 안 줘도 되는 거. 저기 텃밭 같은 데가 거추들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물도 아주 엄청 빨리빠른 속도로 가더라고요. 이 애들은 가림막 없이 그냥 다 이런 식으로 해를 맞고 있었던 애들이라서 굳이 추워라 굳이 이걸 뭐 이제 와서 가리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많이 줄었잖아요. 제가 작년 겨울에 냉해로 다육이를 많이 보내고 이제 그 이후로 별로 드린 게 없어요. 드린 게 없고 나눔 받고 선물 받고 한 것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제 막 화분도 여러 개 있는 게 이제 거추장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에 비어있는 화분들도 많아요. 솔직히 지금도 비어있는 화분 많아서 저기다 뭐 심을까 하다가 아 아니야 차라리 큰 데다가 두 가지를 합식해 놓으면 편하지. 조그만 것들 막 여러 개 늘어놓은 것도 이제 귀찮아져가지고 무거운 것도 싫고. 그러면서 키우다 보니까 화분들은 점차 쌓여가고 있네요. 그래도 이제 뭐 또 혹시 필요할 일이 생길까봐 깨끗이 씻어서 보관은 하고 있어요. 근데 화분이 진짜 많이 쌓여가는 걸 보면서 와 내가 이렇게 다육이를 많이 갖고 있었나 새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가 꽃밭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 다육이 식구들을 많이 줄이면서 꽃한테 이제 신경을 좀 옮겨간 거죠. 아우 여기 뭐 비가 와도 뭐 비 오는 대로 얘네들은 뭐 비 와오면 원래부터 비 맞고 뭐 해 뜨면 해 쐬이고 이렇게 컸던 애들이라서 근데 안쓰럽다 발렌타인 잔스민이 아주 나풀나풀했는데 비가 너무 무거운가 봐요. 애들이 고개를 쭉 늘어뜨렸어요. 이 예쁜 꽃들이 아유 참나
저 오늘 이거 여기서 일하다가 옷만 몇 번씩 갈아입는지 모르겠습니다. 비에 젖어가지고. 어, 예쁜데 비에 꽃이 다 떨어지네. 아이고 아까워라. 이쁜 애들 아깝다. 그리고 여기도 원래부터 깡으로 생노숙, 깡으로 생노숙이 아니라 깡노숙으로 버텼던 애들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 우리 집은 원래 깡노숙이 했었어요. 여기만 제가 조금 금 아이들이라서. 근데 왜 이렇게 바람이 난리를 쳐놨나 보네. 금 아이들이고 해서 조금 비를 덜 맞췄는데, 저번부터는 그냥 여기도 비 맞췄어요. 근데 오늘 좀 많이 오길래 여기만 덮어놨거든요. 여기 사이사이까지는 뭐 나르는 비지 뭐 직방 맞는 비는 아니니까요. 근데 뭐 바람이 꽤 불었나 본, 아니 꽤 불었지요. 낮에 제가 그러니까 옷을 다 버려가면서 이렇게 한 건데. 아유 진짜. 그래서 이 담벼락에 있던 것들은 다 내렸어요. 일단 요런 화분들이 조금 그거는 위험할까봐. 근데 큰 화분들이 위험해요. 담벼락 같은 데는. 작은 아이들은 외려 이렇게 바람에 무게만 있으면 날아가지 않는데, 큰 것들은 바람을 타더라고요. 여기도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. 우리 집은 여기 그대로 있고, 이렇게 여기도 이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, 그냥 이제 와서 어디다 비를 뭐 넣을 데도 없어요. 왜냐면 저기 뭐야 가든 안으로 집어넣으면 또 약간의 온도차가 있어서 오히려 더 습해질까봐. 그리고 다행히 지금 여기 춘천은 입추가 지나가면서 전혀 그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온도가 되게 조금 서늘해졌어요.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21도인데 정말 썰렁해요. 저희가 이렇게 체감으로 느끼거든요. 해가 떨어지면 기온이 조금 싸늘해지는 것을. 겨울에도 제일 추운 만큼 이쪽이 그 약간 찬 기운도 빨리 오는 것 같아요. 뭐 매년 있었던 태풍이고 뭐 세고 약하고 차이였지, 그냥 늘 이렇게 있었던 데에서 그대로 놔둡니다. 태풍 때는 얘네들이 별로 그렇게 손상이 없었어요. 장마 때도 그렇고. 근데 냉해가 제일 무섭더라고요. 저는 냉해가 제일 무섭고, 요 다육이 얘네들은 이렇게 몇 개 놔뒀는데, 어젯밤에도 여기가 바람이 엄청 셌거든요. 정말 지금은 이 고요하네요. 여기가 이렇게 잠잠한 것 보면 이것들이 아주 그냥 어젯밤에는 펄럭펄럭 펄펄럭 난리가 아니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이렇게 괜찮은 것 보면 바람이 더 잦아들려고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, 저 사이사이가 있어서 저 다육이들이 날아가진 않더라고요. 그래, 살고 죽는 건 너의 탓. 나는 죽으라고 거기다 니네를 놓은 게 아니고 살라고 놓은 것이니까 우리 함께 힘써서 잘 살아보자. 우리는, 나는 추위가 무섭지 다른 게 무섭지 않아요. 여러분들도 태풍 피해 없으시고 비 피해 없으시길 모두 모두 소망합니다. 편안한 저녁 되시길요.